이제 8개월이고, 어떤 애는 한 14개월쯤 지나서 겨우 이제 과외한 태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안에 뭘 붙여주고서 과외 뭐 했다고 뭐 선생님을 가한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외 지금 저희 대학 1, 2학년 애들 그 수기 쓰고 막 착실한 멘토 하는 애들 걔네들 학기 중에는 힘들어도 방학 때는 그 과외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우리 반에 병관이는 이제 그 이대 초등교육과 간 아이 그 수능을 전부 올 1등급 받은 애 걔가 지금 과외해주고 있어요. 예, 마침 조건이 걔가 지금 과외 안 하고 있고 얘는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고 싶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착실한 애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얘네들 졸업생들을 과외하는 게 좋은 게 걔네들도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부담이 훨씬 덜 하거든요. 게다가 출제 경향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맺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선생님, 저기, 과외 경력자보다 대학생이 나아요? 근데 경력자가 더 낫다고 아, 근데 경력자는 좀 우선 이전 쓸 거고, 그거보다도 저기 지금 제가 이 휴대폰에 있는 멘토 무대 60명의 애들은 제가 이미 고2 때부터 봐온 애들이에요. 기본적인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영어 뭐, 토익 950점 맞아서 지금 연대 가는데, 걔네들 센스 굉장히 성실하고 센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다. 예. 저희 애들 뭐, 예,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저희 학교 문과나 저희 학교 출신 애들은 어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낸다는 얘네들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경향까지도 알아요. 그게 완전히 뭐 일거양득한 거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이 형이랑 창민이 형이 이렇게 좀 좌석을 돌려서 이렇게 앉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굴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을 보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또.